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6월 5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 구독하기, 그리고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시장에서 앞서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질 좋은 정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 자, 일단 전체적인 상황판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오늘 중국 증시가 0.03% 소폭 하락 마감을 했고, 니케이는 오늘 1.8%가 올랐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환율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조금 변하고 있던데, 오늘 1178원 70전으로 약간 소폭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200원대까지 이렇게 붙었다가 지금 다시 한번 더이 1200원에 대한 저항을 맞고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조정 구간에 들어왔다가 또다시 저항을 맞고 이렇게 좀더 빠지는 그런 양상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화 강세로 다시 한번 돌아선다 그렇게 보기엔 좀 힘들거든요. 원화 약세 기조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럼 환율이 이렇게 변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좀 판단하셔야 되는데, 오늘 미국 증시에 그 답이 있었죠. 오늘 미국 증시에서 얘기했던 것이 제롬 파월 의장이 나와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환율이 바뀌었다. 뭐 그렇게 볼수 있겠고, 사실 환율과 그리고 양적 완화, 우리가 이제 그 양적 완화, 뭐 양적 축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통화량을 조절한다고 하거든요. 통화량. 우리가 전화량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통화, 말 그대로 화폐에 대한 양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강세가 되죠. 우리가 달러를 기준으로 볼게요. 우리 이 개념이 좀 중요한데, 달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자, 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면 달러는 어떻게 돼요? 통화에 대한 가치를 낮췄기 때문에 달러에 대해서도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럼 원화는 어떻게 될까요? 원화는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금리를 인상했다. 그럼 달러에 대한 가치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의 달러 강세가 유지됐던 이유는 뭘까요? 작년에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가치가 올라왔고, 대신에 원화에 대한 가치는 떨어지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양적 완화, 금리, 양적 완화가 있어요. 양적 완화. 우리가 벤 버냉키하고 자네들런 의장이 꾸준히 12년 동안 양적 완화를 해왔었는데, 그 양적 완화를 할 때, 양적 완화를 하면, 시중에 이제 돈이 많이 풀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치는 어떻게 돼요? 가치는 떨어지죠.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자, 반대로 이제 그게 대한 수축, 그냥 축소를 한다. 그러면 이제 통화량을 조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겠죠. 자, 요 개념을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있어야 됩니다. 자, 돈은 항상 강한 쪽으로 흘러가요. 강한 쪽으로. 강세를 보이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 변했던 것도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뉘앙스가 나왔기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바뀌고 있는 과정 안에 놓여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알맞은 표현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자, 먼저 1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가장 큰 호재, 미국 증시의 상승. 자, 이 말이 적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간밤이 있었던 미국 증시가 오늘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오늘 다우 증시가 2.06%, 나스닥이 2.65% 올랐어요. 정말 오랜만에 많이 올랐죠. 자,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상승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안도감 랠리가 펼쳐졌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이 나타나려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나빴기 때문에 이 반등폭이 어땠어요? 상당히 제한적이었죠. 네. 그럼 오늘 미국 증시가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고,
그에 따라 가지고 투자 심리는 어땠어요? 상당 부분 좋았다는 거죠. 그 부분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코스피 지수로 나타났는데, 자, 코스피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어때요? 처음부터 갭으로 출발을 하는 거죠. 상승 갭을 쳐버립니다. 그죠? 시가가 고가가 되어버렸어요. 상승 갭을 치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을 들어올렸던 것은 어떤 부분? 바로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반영이 됐다는 거죠. 오늘 미국장 좋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자체가 조금 과열된 양상으로 달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볼게요. 어때요? 마찬가지로 갭으로 시작을 해버리죠. 처음부터 떠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에 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적인 전략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오버나잇이었죠. 전일 보유했던 종목군이 오늘로 넘어왔을 때 거기에 따른 수익이 났는 거예요. 이런 구조 아니었으면 또다시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는 조금 힘든 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 오늘 장을 보시더라도 미국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시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시가는 좋았는데 결국에는 캔들의 모양이 어때요? 음봉으로 떨어졌거든요. 음봉. 자, 이유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음봉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오늘 시세적인 부분에서 뭔가가 누군가를 매도를 쳤다는 얘기거든요. 그 매도에 대한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시장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차익 매물이 나타났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부분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외국인은 지수 관련, 그리고 뭐라? 대형주라 했죠. 대형주. 자, 그러면 기관은 뭡니까? 기관은 결국에는 지수를 관련할 수 있다 없다. 그 정도 힘은 안 된다. 그 정도 역량은 지금은 안 돼.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중소형주는 들어줄 수 있어. 그리고 시장을 버텨줄 수는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오늘 외국인들이 팔았기 때문에 이 고가 권역을 유지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결국에는 삼성전자. 자, 어때요? 음봉 똑같이 뛰죠? 그리고 SK하이닉스. 자, 음봉 똑같이 떨어졌어요. 자, SK하이닉스가 시가가 2.7% 장 초반에 상당히 좋았죠. 하지만 빠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마찬가지로 외국인 때문에 빠졌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의 삼성전자의 차이를 제가 이틀 전 유튜브에서도 그리고 어제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했죠. 지금은 시장이 나쁘다. 좋지 않기 때문에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지수에 대해서 훨씬 더 관련도가 높고 지금은 삼성전자 선택이 낫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떠버리니까 때려버리잖아요. 뜨니까 때려버리고 자,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뜨니까 때려버렸죠. 때려버렸지만 지수를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기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스토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무작정 그냥 왜 이렇게 됐지? 뭐지? 아무거나 한 게 이게 아니라는 지금 시장은 좀 더 미세하게 미세적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장의 흐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바운스를 맞춰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냥 막 파도가 오는데 나는 단단하니까 버틸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시장은 상당히 역량적인 파도들이 계속적으로 차고 넘치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유연하게 대처를 해줘야 돼요. 유연하게. 맞을지언정 죽을 것 같은 파도는 피해주고 타서 살 것 같은 거는 한 번씩 우리가 바운스를 맞춰서 타줄 수 있는 정도가 돼줘야 된다. 결국에는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대형주가 외국인들에 의해서 힘이 없다. 외국인들에 대한 방향성이 지금 좋다 안 좋다? 좋지 못하다는 거죠. 그럼 어제 시장에서 우리가 레버리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좋지 않은 판단이에요.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콜을 보는 게 맞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지수는 외국인들이 사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다. 아무리 좋은 호재, 바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지만 결국에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시장은 상승폭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자, 2번도 이어서 곧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보다는 기관에 의한 중소형주 장세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지금 지수로 움직이는 건 누구라고요? 외국인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런데 딱 놓고 보면 상승한 종목 몇 개냐? 그걸 봐야 되거든요. 오늘 상승한 종목이 코스닥 코스피는 515개, 코스피는 848개. 상승 종목이 많아요? 하락 종목이 많아요? 상승 종목이 많아요. 어? 전문가님, 외국인들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은데 왜 그럴까요? 자, 이런 궁금증이 반드시 생기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기관이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기관이 어디로 움직였나요? 바로 중소형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대형주가 빠져서 지수는 빠졌지만 종목군으로는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았다. 그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기관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됩니까? 외국인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됩니까? 답이 나오죠. 자,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2주 전, 1주 전에도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게 뭡니까? 지금 종목별 장세다. 개인 수급보다는 기관을 봐야 되고 외국인은 지수에 대한 영향을 주고 기관이 종목을 들어줄 수 있다. 종목을 드는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다. 대신에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영향력은 지금은 제한적이다. 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오늘 시장에서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런 분위기 이어질 것인가? 지금 이어진다고 봐야 되죠. 이어진다고. 지금은 기관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관이 좀 더 종목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은 종목별 장세가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1번하고 2번하고 뭐 대동소이한 부분이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키 맞추기 상승은 테마주의 차익 매물로. 자, 이게 항상 이제 나타나는 이슈인데, 우리가 이제 테마주가 올라가면, 이틀 전에 혹시 어제 기억나세요? 제 정치 테마주가 오른다는 것은 시장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오늘 시장에서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량주라고 하는 우리가 알만한 종목군들이 오르니까 이런 테마주, 뭐 돼지열병 관련주 어떻게 돼요? 오늘 시장에서 백신주 어떻게 됩니까? 빠져버리죠. 그 오늘 정치 테마주 어떻게 됐어요? 뭐 디지털조선, 남선알미늄 이런 거 어떻게 됐어요? 남선알미늄 올라갔네요. 뭐 국외신도 그것이 올랐네. 자, 대신 뭐 디지털조선이나 최근에 이제 이슈로 그럼 만약 뭐 이런 것도 있죠. 마찬가지죠. 갑작스럽게 이제 크게 그냥 이제 빵 빠져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테마주와 우량주는 상승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급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기관에 대한 수급이 붙으면 종목이 올라갔죠. 그럼 여기에서 개인들에 의해서 수급이 붙어서 종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거를 선택을 하겠어요? 이거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투자 심리는 대중은 1번을 선택합니다. 개인들의 수급만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불안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같이 기관에 의해서 매수가 들어와서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일단은 시각적인 부분에 눈에 보이죠.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외국인들 좀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 투자 심리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개인들의 수급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오늘 시장에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올라갔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런 투자 심리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몰랐을 뿐이에요. 그만큼 지금은 테마주와 우량주는 공존할 수 없다. 물론 같이 올라가는 날도 있지만 대신에 변동폭 자체는 확실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은 시장이 우량주가 올라갔던 기관에 의한, 기관을 위한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났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를 뽑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별거 없었거든요. 계속적으로 개별주가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섹터군이 움직인다면 이 섹터군이 움직였어요. 이 섹터군이 어떻게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냥 정말로 종목으로 움직였던 날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특징적인 부분을 찾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개별주, 오버 개별주, 종목별로 대응하는 시장, 바로 이 말인데요. 결국에는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보시더라도 어떤 섹터가 올랐어요?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답변하기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섹터가 올랐다기보다는 내가 들고 있던 종목이 올랐어. 또는 그냥 오르는 애들 좀 빠진 애들 좀 올랐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시장에서도 전체적인 상황판을 보더라도 오늘 화장품주가 올랐다고 얘기해도 그렇죠. 왜냐? 빠진 애들도 보이거든요. 빠진 애들도. 반도체 장비주 올랐네 했는데 이 오름폭이 생각보다 또 적어요. 그죠? 경협주도 올랐다고 보기 힘들죠. 왜냐? 오른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다. 2차전지 빠졌네 하지만 거기에서 또 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목별에 대한 지금 미세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시점이거든요. 같은 섹터군을 잡더라도 그 섹터군 안에서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 빠진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5G 정말 5자만 들어가도 올라갑니다. 얼마 전까지요. 그런데 5G 안에서도 제가 안테나나 중계기 기지국 관련주가 오릅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가 오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줘야지만 지금은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감안해서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종목별에 대한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른 종목군들 몇 가지 한번 볼까요? 오늘 S넷, 사물 인터넷 관련, S넷은 올랐지만, 또 코코마 안 올랐거든요. 그죠? 예를 들면 또 미투온, 이런 게임주는 올랐지만, 그죠? 근데 NHN, 요 두 가지가 이제 사행성 게임이 많은 업체들이죠. 요거는 이제 반등폭이 좀 또 제한적이었고, 그렇잖아요. KINX 이런 것들은 또다시 신고가를 찍었지만 가비아, 거기는 모회사는 반등폭이 또 좀 작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뭔가가 우리가 이제 섹터군으로 조금 접근하기에는 종목별 양상이 상당히 강한 날이었다. 슈프리마 이런 것들도 어제 말씀드렸던 거고, 이것도 한 세 번 얘기했죠. 지금 또다시 신고가 갔는데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추가된 상승도 가능하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52시간 근무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지만, 이 종목이 올랐지만 그러면 우리가 최저임금 관련주도 같이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최저임금 관련주가 또 같이 간 건 아니었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느냐, 어떤 종목을 컬렉트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수익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상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계속적으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러니 우량주 하라고 한다. 하는 거다. 우량주 하라고 하는 거다. 무슨 말이냐? 오늘 테마주 늑다리 지금 탔는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오늘 평화삼 이런 것도 한번 때려버렸죠. 어제 코미팜. 어제 이슈가 뭐였습니까? 코미팜. 어제 석회 관련해가지고 얘기 나왔잖아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해서. 자,
뭐, 요거, 맞죠? 시험 백신 개발 해서 뭐, 올랐다가, 어제, 오늘 또, 13% 빠져버렸고, 백강소재 올랐나? 백강소재 빠지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오늘 테마가 또 빠져버리네. 그러니까, 이런 거, 테마 오늘 다 빠졌잖아요. 왜 이런 것들 하루하루가 이제 급등락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자면 개인 수급은 현재 연속적인 상승을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기관 수급은 연속적인 상승을 만들어내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개인 수급은 올랐다가 급등했다가 또다시 급락하고 급등하고 급락하고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 부분을 이제 반복하는 거고요. 지금 기관 수급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고 쉬어가고 급등하고 쉬어가고 급등하고 이런 부분을 또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급락이 나왔을 때 하루 만에 만약에 그 이슈로 올랐던 것들이 뭐 오늘 백강소재 이런 것들도 오늘 고가 권역에 내가 9% 올랐을 때 샀다. 그럼 이게 여기에서 빠집니다. 그럼 오늘 종가가 마이너스 2%로 빠졌으니까 장중 마이너스 50%까지 빠졌어. 그러면 오늘 마이너스 14%를 맞은 거예요. 손절을 했죠. 진작 했겠지. 안 그래? 코미팜도 오늘 어제 그 이슈가 돼가지고 아 바닷권 한번 올라나 이제 개발 성공했다. 와 백신 개발 대박 났네. 샀는데 오늘 시가부터 때리기 시작해서 마이너스 13%까지 내려가면 손절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량주를 하라고 하느냐. 이게 오늘 시장에서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물론, 뭐 우리가 잡주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좌주를 할 때도 있고, 뭐 상관없다는 거죠. 다만, 이 우량주의 특징과 또는 계좌주의 특징을, 테마주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좌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테마주는 단발적인 상승이 위주기 때문에 개인 수급이 위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랐을 때는 이익 실현을 하고 또다시 넘어가고 또다시 사고 넘어가고 이런 트레이딩 관점이나 이런 관점 자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기간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뭔가 객관적인 지표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수급에 대해서 올라오는 것은 업황에 대한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재료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읽으셔야지만 이런 상승 자체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오늘 오른 종목군들 대부분 다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있던지 아니면 뭔가에 대한 우량주, 시가총액이 좀 되는 종목군들이 좀 반등이 나왔어요. 다만 테마성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군은 오늘 빠져버리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우량주를 하는 것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돌아올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량주를 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개인 수급 들어온 종목군들은 손절매가 명확하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는 업황을 반드시 봐줘야 돼요. 이런 차이점을 우리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주식이 똑같이 캔들로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사람의 생김새가 조금 다 똑같잖아요. 눈 있고 코 있고 귀 있고 입 있고 손 있고 발 있고 다 있어요. 뭐발세개 달렸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생김새는 각자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A형, B형, O형, AB형 이렇게 네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격은 진짜 다 달라요. 그 말은 뭐냐?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이 주식 다르고 저 주식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일률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맞춰서 대응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A, B, O, AB 이렇게만 구분하더라도 대충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얼추 맞다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 그런 건 있잖아요. 그리고 통계를 이용해서 뭔가에 대한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책도 있고 심리학도 있고 그런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도 우량주는 대개 이런 움직임을 보이더라.
그 개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들어오는 종목군들은 대개 이런 움직임이 보이더라. 이런 공통적인 성질 자체가 존재를 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분류를 해서 종목을 좀더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세트랙 아이, 뭐 정부 정책 얼마 전 뉴스도 나왔다, 그죠? 뉴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뉴스 나오고 난 다음에 그날 빠져버리고 다시 한번 올라왔어요. 자, 이것은 밑에 수급에 대한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국방과학 연구소 617억이 매출액 이상이었는데 130%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빠졌잖아요. 그죠? 그냥 다시 한번더좀더 관심을 가지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다날 탑 엔지니어링. 뭐, 우리로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로가 시세를 한번 낼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5G 관련해서 주가가 저는 저평가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도 몇 번, 지금 한네번 했죠? 네 번, 다섯 번 정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시세를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날. 요게 이제 앞에서 기생충 관련해가지고, 지분을 이제 매도를 했다. 390만 주 매도했다. 뉴스가 나와서, 또 차익 실현 했다고 또 주가는 올랐어요. 네?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전자결제 관련해가지고 꾸준한 캐시카우가 있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다. 그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 종목이 이제 탑 엔지니어링. 앞에서 요 기업이 자사주 처분이라든지 이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좀 흔들렸습니다. 자사주 처분 결정을 해가지고 주가가 크게 흔들렸는데, 저는 뭐 5월 22일이거든요. 고가 권역 여기죠. 여기서 해놓고 빠졌는데요. 그래도 이런 기업들은 이제 뭐랄까 이제 자회사가 지금 너무 좋아요. 이게 쉽게 꺼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자회사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연결 실적이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탑 엔지니어링이 24%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같이 전자재료 관련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탑 엔지니어링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특징을 뽑기가 시장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특징이 있어야지 얘기하는데 특징 없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뭐 휴일을 앞두고 뭐 이렇게 좋은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 뭐 내일 또 현충일 또 우리나라에 에는 또 의미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순국선열에 대한 태극기 다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즐거운 매매 금요일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금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